자, 계속해서 132쪽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어휘어구 collocations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학습하냐? 자, 일단 선생님이 시킨 예습을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그것을 녹화해서 보내라 했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것을.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종이 같은 거, 한 사이즈가 여기에 맞는 정도 사이즈의 종이를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린 다음에 손으로 이제 이쪽 부분 위에서부터 하나씩 영어로 말하고 나서 이 종이를 아래로 조금씩 내리면서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너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린다. 자, 그래서 A로 B를 가린다. 뭐 이런 표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가리다라는 표현으로 cover 같은 게 가능하죠. cover your eyes.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할때 전치사 with이니까 with your hands. 이런 식으로 cover your eyes with your han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ver your eyes with your hand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다라는 표현. 무엇을 차단하다는 뭐였습니까? Block. 일단 기본적으로 block out이 필요하고요. Block out은 이어 동사니까 이 자리에 목적어를 넣어도 되고 이 자리에 목적어를 넣어도 되니까 block the light out 하든지 또는 block out the l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block out the light. 자, 그 다음에 너의 눈이 더 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다라는 표현을 차례네요. 자, 이거는 자, 요거는 문법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법까지 지금 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요런 표현할 때요 표현은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가 뭐뭐하도록 만들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의 기본 형태는 기본 구조는 make a 동사 원형입니다. make a do 하면 a가 뭐뭐하도록 make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do. 이거 뭐 오형식이고요. 뭐 사역 동사 이런 문법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누군가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할때 make a do의 구조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make your eyes. 그 다음에 편안하게 느끼다. 뭐뭐 하도록 자리에 더 편안하게 느끼다를 넣으면 되니까 뭐 feel more comfortab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이 자리에 A가 온 거고요. rise.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자리에 동사 원형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느끼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목을 마사지하다라는 표현은 massage your 단단하죠. massage your neck 하면 되겠죠. massage your neck 맞았죠. 그 다음에 너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무엇을 작은 원들을 그린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오케이.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top to bottom 하면 되겠네요. top to bottom. top to bottom. 뭐뭐로부터 from을 빠뜨렸네요, 선생님이. from A to B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from top to bottom.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할때 from A to 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from A to B 하면 A에서 B로란 뜻이니까 위가 탑이고요. 아래가 탑, 바텀이니까 from top to botto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가 기분이 더 나아지게 돕다. 요것도 기본적인 구조.
누가 뭐뭐 하도록 돕다, A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기본 구조는 뭐냐 하면 help A 마찬가지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요. 또는 to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여. 아까 전에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할 때는 make A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A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표현은 help A do를 선택해도 되고 help A to do를 선택해도 됩니다.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은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사역 동사 이런 문법적인 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그 문법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가 기분이 더 나아지게 돕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help you feel 비교급 better 쓰는 거겠죠. help you feel better. help you feel better. help you feel better. 자, 그다음 친구와 함께 협동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누구누구와 협동하다라는 수거가 team up with이었죠. team up with a friend 하면 되겠죠. team up with a friend. 정답하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가까이 서다. 그러면 뭐 서는 거죠. 스탠드 하는 거죠. 오케이. 어찌 클로즈. 그다음에 서로 stand close each other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네요. stand 전치사 to를 빠뜨렸군요. 누구누구에게란 뜻의 stand close to each other. 예, 그래서 어찌시로 쓰였습니다. 얘는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된다 했는데 가까이로 쓰였고요. 선다 stand, 어찌 close.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to each other에게. stand close to each other. 오케이, 그다음에 너의 파트너를 마주보다라는 표현은 마주보다 face your part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face your partner. 여러분들은 입으로써 하면 되겠어요. Face your partner. 오케이, 그 다음에 Face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얼굴이란 뜻 이외에 명사, 얼굴, 동사, 마주보다. 그 다음에 서로서로의 손목. 뭐 이거는 뭐 Each other's wrist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Each other's wrist. Each other's wrist. 서로가 each other인데 소유격이 필요하니까 apostrophe s 이렇게 해서 서로 얘가 서로죠. 서로 얘가 서로의 손목들 each other's wrist. 자, 그다음에 3초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영어로 for 3 seco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3 seconds. 키보드 자꾸 튀어나오는 게 되게 거슬리는데 이거. For 3 seconds. 잠깐만요. 네, 정답 확인해 보면 for 3 seconds 맞죠. 이거 말고 이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거랑 비교해서 뭐 어떤 것 동안 그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다른 거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봄 동안 할때 쓰는 게 다르고 네가 자는 동안 할때 다르죠. 지난 봄도란 거는 봄 동안은 어떤 것 동안이니까 뭐였습니까? During last spring, during 쓰죠. 그다음 네가 자는 동안은 접속사 while you sleep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동안 3종 세트 기억날 겁니다. 필기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었다면 안 써도 되고요. 아, 이거 너무 뭐 많이 들었어. 이제 알아. 모른다면 자꾸 반복해서 쓰고 소리내서 읽고 익히는 게 시간 절약 방법이죠. 예.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서로서로 천천히 당기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뭐하다 slowly 하게 풀한다. 누구를 each other를 slowly pull each ot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정답 확인. slowly pull each other. 오케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라는 표현이네요. 같은 속도로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at the same speed. at the same speed.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물이죠. at the same speed.
정답 확인, at the same spee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 둘 다라는 표현은 both of you 하면 되겠죠. both of you. both of you. 자, 여기서 필기할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both는 둘을 얘기하는데 둘다 동그라미일 때 있어요. 둘다 동그라미일 때는 both 한다 했고요. 이거 말고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너희 둘중 하나라는 표현. 그 다음에 또뭘 배웠냐면 너희 둘다 뭐뭐 아니다. 이거 이제 이세 표현의 공통점은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인데 이 표현은 both를 쓰고 둘다 동그라미. 이 표현은 둘중 하나만 동그라미. 이 표현은 둘다 X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고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어떻게 하냐? 둘다 동그라미는 both of you. 너희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either of you라 했습니다. either of you. 그 다음에 너희 둘다 아니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neither of you라고 했었습니다. both는 둘다 동그라미, either는 둘중 하나만 동그라미, neither는 둘다 X. 그래서 너희 둘 다라고 할 때는 both of you, 너희 둘중 하나. 뭐 너의 양손 하고 싶으면, 너의 오른손과 왼손 둘다 하고 싶으면 both of your hands 할 거고, 너의 오른손 왼손 둘중 한쪽 손 하고 싶으면 either of your hands 하면 되겠고요. 너의 양손 다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런 표현. 너의 양손 다 아니다 하고 싶으면 neither of your hands. 이런 설명 기억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both of you 너희 둘 다였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오른발의 가장 윗부분, 끝부분 이런 표현할 때 okay, top of your right foot 하면 되겠죠. top of your right foot. 이 자리에 feet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른발이 두 개입니까? 오른발은 한 개죠. top of your right foot. top of your right foo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운동을 반복하다 하면 repeat the exerci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repeat the exercise. repeat the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공부에 집중하다 할 때는 집중하다라는 수거고요. 집중하다라는 수거는 focus on이었고 focus on은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Focus on your study 하든지 뭐 stud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cus on your studies. Focus on your studies. 자, 이거 같은 표현 집중하다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집중하다 뭐였습니까? Pay attention to your studies. Focus on your studies. Pay attention to your studies. 기억이 안 난다면 또 쓰면서 말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이란 표현.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Three times a week고요. 이때 on은 one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every라 했죠. every나 또는 per.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every week, three times per week. 뭐뭐마다란 뜻의 어가 있었죠.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time은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니까 셀수 있는 뜻이고 시간이란 뜻일 때셀수 없지만 번 횟수일 때셀수 있고 three 뒤에 왔으니까 이와 같이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a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몇 번이나 how many times나 또는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how often three times a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의 이론이란 표현이네요. 그래서
뭐뭐의 이로 good for your 뭐 양쪽 어깨 다 좋다 그러면 shoulders 하면 되겠죠. 아, three times a week 확인했고 그 다음에 good for your shoulders 하면 되겠죠. good for your shoulde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악을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거 뭐 지난 1, 2과에서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도 쓰면 되겠죠. How to download music 하면 되겠죠. How to download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릇 속에 넣다라는 표현은 put them into a bowl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put them into a bowl, put them into a bowl. 오케이, pu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도 있었다고 했었는 것 같은데요. place도 있다 했죠. place them into a bowl 또는 put them into a bowl. 자, 그 다음에 나의 걸음의 수란 뜻이죠. 나의 걸음의 수. 자, 그래서 뭐뭐의 숫자, 뭐뭐의 개수는 뭘 쓰면 되냐? The number of를 쓰면 됩니다. The number of 한 다음에 my steps 하면 되겠네요. The number of my steps. 자, 여기에서는 뭔가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자, the number of book books money라고 선생님이 표현하는데요. The number of books밖에 안 되는 거 알겠죠? The number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한다 치자. 뭐그 사람들의 뭐 나의 발걸음 수라 했죠. 오늘 나의 걸음수가 천이다. 천보다 이런 표현할 때, the number of my steps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이둘 중에 뭐가 맞냐 하면,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it입니다. it. 왜냐하면 뭐뭐의 숫자는 단수 취급합니다. The number of my steps. 그래서 이게 구조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내 발걸음들의 숫자도 숫자. 숫자 자체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건 천이야. 내 걸음의 숫자는 천이야.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한다?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 잘 알아두세요.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둘 거. 비교해서 알아둘 거는 어떤 표현이냐? Number of 복수명사. 자, 요거는 number of는 뭐랑 똑같은 뜻이냐? number of는 many의 뜻입니다. 그래서 number of my steps는 많은 나의 발걸음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겠다? 암만 길어봤자 day가 되겠죠. 자, 그래서 number of는 many고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기 때문에 요거는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이거는 many, 뭐 my의 위치는 요거 아니야. my many steps. 나의 많은 발걸음들. 뭐 많은 이좀 이상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거 해볼까? A number of people은 무슨 뜻이다? Many people 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day 취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a number of가 다르고 the number of가 다르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그 대회 준비하는 것을 시작하다죠. 시작하다니까 뭐 스타트 하든지 아니면 뭐 비긴 같은 거 쓰면 되고. 그다음에 얘들 성격이 착하죠. 얘들 성격이 착하니까 스타트 투 프리페어 해도 되고 프리페어링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뭐뭐를 준비하다가 프리페어 포니까 이런 식으로 start to prepare for the contest 또는 start preparing for the contest 하면 되겠죠. start preparing for the contest를 선택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start 이거 둘다 가능하다. 둘다 동그라미다. start랑 begin은 like처럼 성격이 좋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 start to prepare for the contest, start preparing for the contest. 어쨌든 여기는 prepare for를 알아들어 뭐뭐를 위해서 준비하다, prepare for. 그다음에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 필기하고 있죠.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수거 사용 예문들입니다. Praises in use.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겠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필요로 한다. We need to 협동하다가 team up with 뭐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e need to team up with friends. We need to team up with friends.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자, 일단 뭐 요거 추가 설명하면 need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have to do 하고도 같고 또 뭐하고도 같다? must 하고 같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need to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이렇게 필기해두면 되겠죠. We have to team up with, we must team up with, we need to team up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팀업 위시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누가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무엇을 많은 햇빛을 뭐 한다? 차단한다. 자, 차단하다라는 수거가 block out이었죠. block out을 쓰면 되겠습니다. 더 Trees in the park가 안만 길어봤자 day죠. They block out. 그 다음에 많은 햇빛. 오케이, 햇빛은 sun 뭐 sunlight 하면 될 건데요. sunlight인데 sunlight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뭐 much 같은 거 쓰든지 아니면 뭐 보통은 a lot of 같은 거 많이 씁니다. a lot of sunlight 해도 되고 sunshine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햇빛이란 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unlight 붙였었었네요. 붙였어도 되겠습니다. The trees in the park block out a lot of sunlight. 그 다음에 block out이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또는 뭐 안만 길어봤자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The trees in the park block a lot of sunlight out.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block it out. 그것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지. 누구는 너는 너의 공부에 어찌 더 잘, 뭐할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을 쓰란 말이죠. 그럼 너는 집중할 수 있다.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그다음 focus on은 이어 동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어 동사 아니죠. 암만 길어봤자 하더라도 you can focus on them better.
이 여동사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너는 언제 2주 전에 무엇을 그 대회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다 prepare for를 써먹으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다? You started to prepare 해도 되고 preparing 해도 된다 했죠. 뭐 preparing 합시다. 자, preparing for the contest. 그다음에 2주 전에 2 weeks ago. You started preparing for the contest 2 weeks ago. You started preparing for the contest 2 weeks ag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가 너는 언제 수영하는 것 전에 무엇을 너의 발다리를 뭐다 풀어 주어야만 한다.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you have to 해볼까요? You have to. 그다음에 풀어주다, loosen up이었죠. Loosen up your arms and legs. 수영하는 것 전에, before swimming. You have to loosen up your arms and legs before swimming. 먼저 볼까요? You have to loosen up your arms and legs before swimming. 그 다음에 loosen up도 보겠죠. loosen up은 이어동사다, 이어동사 아니다. 이어동사 맞죠. 그래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낑가 놓을 수 있다. You have to loosen your arms and legs up before swimming.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 자리 밖에 안 된다. You have to loosen them up before swimm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쪽칼질 명령문이네요. 그 다음 건 무엇을 많은 채소들을 어떻게 작은 조각들로 뭐 해라 잘라라. 그래서 A를 조각으로 자르다 cut A into pieces 쓸 건데 cut what? 뭐 many vegetables into pieces 하면 될것 같은데 뭐 작은 조각들이라고 했으니까 into 여기다가 small 정도 써주면 좋겠죠. Cut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Cut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입이 기억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어깨에 좋을 것이다. 미래 시제 썼으니까 it will be good for 쓰겠죠. Your shoulders. It will be good for your shoulders. 그 다음에 너는 누가 너는 무엇을 그것을 아니 극복하다 get over 쓰란 말이죠. get over 수거 사용해서 이 표현 해봐라. 그럼 너는 아니 do you know 아니 무엇을 how to get over a cold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그 다음에 get over 또 살펴봐야죠. get over 이어동사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get a cold over? Do you know how to get it over? 이어동사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도 필기하셨죠?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카마스터 파트, 어휘 파트 계속합니다. 자, 워드 스킬스, 단어에 필요한 기술들. 먼저 다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다이어라 그러죠.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단어 뭐 이런 단어 써놓고 얘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 않니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된다라고 얘기한 그 설명이 바로 다의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hold에 대해서 본다. hold는 잡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도 있고요.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최하다, 어떤 행사를 열다. 그 다음 3단 변신은 hold, held, held죠. Hold, held, held. 그 다음에 We were holding hands. 우리는 잡고 있는 중이었다. 손을. 우리는 손잡고 있는 중이었어. We were holding hands. 이때는 잡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The floor will hold two tons. 그 바닥이 견딜 것이다. 이 톤을. 그 다음에 뭐 They will hold a party next weekend. 그들은 다음 주에 파티를 열 것이다. 열다라는 뜻도 있죠. 그다음 count. count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라 했고 반대말 뭐였습니까? 반대말은 discount였죠. 할인하다. 자, 근데 count가 뭐뭐로 여긴다라는 뜻으로써 consider의 뜻도 갖고 있다. consider의 뜻도 있다. 뭐 regard도 있고요. 뭐뭐로 여기다 regard, consider, count. 그래서 please count the plates on the table. 그래서 좀 개수를 세봐라. 뭐 탁자 위에 있는 접시들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Please count the plates on the table. 그다음에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일단 문장 구조 먼저 얘기하면 count a 어떤입니다. count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고 여긴다 이 뜻입니다. She counts herself lucky. 그녀는 여긴다. 누구를 여긴다? 그녀 자신을. 어떻다고? 운 좋다고. 자, 이거 1, 2, 3, 4, 5 하면 뭐예요? 이거 1, 2, 3, 4 하면 5-2죠. 또 뭔지 기억 안 나죠? 5-2의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과 같은 형태였고, make a 어떤은 A가 어떻다고 여긴다? So, A is 어떤. 그러니까 A가 어떻다였고요. Count A 어떤은 A가 어떻다고 여긴다? So, she is lucky. 그러므로 그녀는 운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긴다라고 생각한다. 여기다가 뭔지 모르겠으면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월드 스킬은 혼동할 수 있는 어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꽤 많이 얘기했어요. Quite frequently, quite often 설명했죠. 꽤 자주 설명했죠. 그래서 quai죠. 여기까지 소리가 일단 똑같습니다. quai, quai. 근데 quai하고 to 하면 꽤란 뜻이고요.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pretty. 있다 했죠. 근데 quiet 하면 조용한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조심하시라. quiet 얘가 어 소리 나고 있죠. quiet 얘는 quiet고요. 그래서 사용된 예문은 The room is quite large. 그 방은 꽤 넓다. 뭐 The room is pretty large 하고 같죠. 그 다음에 you should speak. 너는 말해야만 한다. In a quiet voice. In the library. In the 이런 말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너는 말해야만 한다. In a quiet voice. 조용한 목소리로 도서관에서. 그 다음에 허리는 waist고 손목은 wrist죠. waist. 이게 뭐가 헷갈립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겠죠. 헷갈린다면. 학습해서 완전 학습하셔야죠. The girl put 이거는 she인데 S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거 속에 did 들어있다는 얘기죠. put의 3단변신 put 중에서 과거 시제 그 여자애가 put 했다. 뭐를 her arm 그녀의 팔을 어디에다가 around mother's waist 엄마의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팔로 엄마를 감싸 안았다.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The girl put her arm around her mother's waist. 그 다음에 she is wearing. 그는 착용 중이다. A bracelet. 팔찌를. 어디에? On his wrist. 그의 손목에. 그는 팔찌를, bracelet을 팔찌에, on his wrist에 착용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설명한 적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A few books money 중에서 a few books밖에 안 됐고, few도 마찬가지, few books밖에 안 되죠. 얘랑 비교했는 게 뭐였다?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little money.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긍정적 표현. 얘는 부정적 표현. 어가 있는 녀석은 긍정적 표현. 어가 없는 녀석은 부정적 표현.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몇명 있어?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난돈좀 있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There are few people.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마치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가 없을 때는 not이 어가 없는 대신에 not이 있는 것처럼 There are few people. 사람이 거의 없다 in the library. 도서관에는. 오케이. 그다음에 I bought. 나는 샀다. This book. 이 책을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나 며칠 전에 이책 샀어. 아, 뭐 선생님 다 설명한 적이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 나오죠. 그래서 some은 이렇지도 않고 이렇지도 않을 때 쓰는 거죠. 반면에 any는 이렇거나 또는 not이 있거나.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any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사용되고 some은 긍정문에서 사용되는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이거 권유하는 의문문에서 Do you want some coffee? 물음표 된다 했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딴거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문문은 권유의 의문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I can do anything 이라는 표현. I can do anything.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근데 여기 띵 것이 왔으니까 띵의 뜻이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해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다. 난 뭐든지 할수 있다. 예외적인 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some과 any는 뜻이 똑같다는 얘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죠. 요 부분을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고 Any books도 되고, any money도 된다. 셀수 있는 명사라고만 쓰면 안 되겠죠. 명사 복수형이란 말까지 써야 되겠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ome books, some money. 이런 것쓸수 있다.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권유하는 의문문에선 쓸수 있다.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너 커피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coffee? Any는 반대로 부정문, not이 있는 문장 또는 내 안에 not이 있다나 또는 물음표가 있는 문장 그리고 조건절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gave me some bread. 그는 나에게 약간의 빵을 주었다. 이거 셀수 없는 명사 money 같은 녀석 썼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do you have any question about it? 이거 틀렸습니다. any questions라고 해야 돼요, 이거. question은 셀수 있는 명사면 뒤엔 복수형으로 와야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it? 너는 갖고 있니?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궁금한 점 있나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of 발음은 of이겠죠. 동사 뒤에 of이 오면 뭐뭐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도 무슨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냐? 뭐뭐가 가능한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of be able to 할때 만나봤죠.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란 뜻인데
이 녀석이 동사 끝에 붙으면 발음은 able이 아니고 able, able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뭐 할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comfort가 위로하다인데 거기다 able 됐으니까 comfortable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위로해 줄수 있는 위로해 줄수 있는 이란 말은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죠.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comfortable. comfortable sofa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소파. comfortable bed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침대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changeable이죠. changeable 발음은 changeable이고요. 변화 가능한 변덕이 심한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좀 나쁜 뜻처럼 보이고요. 이거 이 뜻도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바뀔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바뀔 수 있는 changeable. 그다음에 usable 사용 가능한이죠. 사용 가능한 usable. 그다음에 movable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뜻 움직일 수 있는입니다. 뜻이 별로 마 아이고 다라고 안 있는이죠. 움직일 수 있는 movable, 사용할 수 있는 usable,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comfortable, 그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changeable. 뭐 usable도 있다면 useful 같은 형용사도 있죠. useful 하면 쓸모 있는이고요. 또 이게 반대 뜻의 형용사는 쓸모 없는 이란 뜻의 useless도 있고요. 이런 것들 어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영풀입니다. habit 습관이죠. hobby는 free time activity였고요. 자유시간 활동. 하비는 취미니까 free time activity고요. habit은 습관이니까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something 어떤 것이죠? 습관은 something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that a person does often in regular and repeated way.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이 관계사 되십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주 하는 어떤 것이랍니다. 어떻게 자주 하는지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규칙적이고 그리고 반복된 방식으로 regular 규칙적인 repeated 반복되는 way의 뜻은 여기서는 방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in a regular and repeated way가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자주 하는 어떤 것. Something that a person does often in a regular and repeated way. 이거 말고도 우린 영영풀이 했습니다. 그것도 시험 곧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밴드, 구부리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밴드 될수 있는 부분은 무릎, 니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엘보우, 그 다음에 니 밑에 있는 발목, 앵클 또 밴드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엘보 밑에 있는 손목,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구부릴 수 있는 영어로 구부릴 수 있는 이뭘것 같아? 구부릴 수 있는 밴더블이겠죠. 밴더블 아까 뭐뭐 할수 있는 요거 봤죠. 밴더블 할수 있는 바디 파츠는 뭐니 무릎 앵클 발목 엘보 팔꿈치 리스트 손목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의 영영풀이 이렇게 했습니다. To move your body so that it is not straight. 자, 여기 조금 설명해야 될게 있는데 so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의 덩어리가 되냐면 누가 여기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가 있는데 누가다 앞에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so that it is not straight 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move your body 움직인다 너의 몸을 너의 몸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straight 곧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몸을 움직이는 게 구부리다. 영영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오케이.
뭐 요거의 영영푸이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Make something. 어떤 not straight 하면 되겠네요. 맥 썸띵 낫 스트레이트. 어떤 것을 어떤 상태, 곧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구부리는 거죠. 뭐, 둘다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pour.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To cause something to flow in a steady stream from or into a container or place. 꽤나 쓸데없이 이상하게 해놨네요.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cause A to do입니다. cause A to do. cause A to do는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군가가 뭐뭐 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발시키다. cause의 뜻이, 뭐, 단어의 뜻은 뭐, 유발시키다인데, 유발시키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cause A to do 하면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어떤 것이 flow 하면 흐르답니다. 흐르다. flow. 그래서 어떤 것이 흐르도록 만드는 게 붓는 거죠. 뭐물 같은 거. 여기에 water라든지 어쨌든 액체 상태의 뭔가 something이 오겠죠. water, juice, 뭐 milk 이런 것들. to cause something to flow. 그래서 뭔가가 흐르도록 만든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흐르도록 만드는지 여기 붙여놨어요. 어떤 식으로 in a steady stream. steady 하면 일정한, 꾸준한. stream 하면 뭐 시냇물이란 뜻도 있고요. 물의 흐름이란 뜻도 있습니다. 얘는 동사고요.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정한 흐름으로 어디에서 From a container, 어떤 통으로부터 또는 어떤 통 안으로 또는 어떤 장소로부터 또는 어떤 장소 안으로. 뭐 여기 컨테이너는 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컵 같은 거, 컵이나 잔 같은 거, 아니면 뭐볼 같은 거 이런 거. 이건 장소니까 뭐 어떤 뭐 어떤 뭐 위치에 있는 곳이겠죠. So, to cause something to flow in a steady stream. 그래서 어떤 것이 일정한 흐름으로 흐르도록 만든다. 어떤 통으로부터 나와서 또는 어떤 통 안으로 뭐 컵이나 잔 이런 거 안으로 그다음 reduce 줄이다입니다. reduce 줄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make a 어떤 써있죠. make a 어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to make something smaller. 어떤 측면에서 크기나 size, amount, 양이나 number, 개수나 etc. 기타 등등의 면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크기나 양이나 개수나 또는 기타 등등의 측면에서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줄이는 거죠. To make something smaller in size, amount, number, etc. 그다음 repeat, 반복하다입니다. 반복하다. 오케이, 반복하는 건 이렇게 기준으로 to say something again or to do. to say something again 뭔가를 다시 말하거나 or to do or exercise something again. 그래서 뭔가를 하거나 또는 experience 경험하거나 경험하다라는 경험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경험하다라는 동사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뭔가를 다시 말하거나 또는 뭔가를 다시 하거나 다시 경험하는 게 repeat 반복하는 거죠. To say something again or to do or experience something again. And switch 바꾸다란 뜻일 때 make a change 변화를 만든답니다. From one thing to another 뭐 하나로부터 또 다른 뭔가로. 어떤 거로부터 from A to B, from top to bottom, A에서 B로가 나왔죠. 한 가지에서 또 다른 것으로 변화를 만드는 거. 바꾸는 거죠. 스위치. I'm comfortable.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not causing. cause 또 나왔어요. 여기 cause. cause 되게 많이 나오죠. not causing. 유발시키지 않는, 만들지 않는. 어떤 육체적인
육체적인, physical, 육체적인, unpleasant, 불쾌한. pleasant, 유쾌한, unpleasant, 불쾌한. feelings, 감정이죠. 어떤 육체적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편안한, not causing any physical unpleasant feelings. pull, 당기답니다. to hold on to. 꼭 붙들고 있는 거네요. hold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잡고 있다는 뜻이 있다 있죠. 잡고 있다. 뭔가를 꼭 잡고 있고, 그리고 move, 이동시킨답니다.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in a particular direction.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direction, 방향. In a particular direction. And. 그리고, especially, 특히, toward yourself. 누구에게로? 특히, 너 자신에게로. 그래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킨답니다. 특정한 방향. 그리고 그 특정한 방향은 특히 어느 방향? 너 자신의 방향으로. To hold on and move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ticular direction, and especially toward yourself.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대화 파트입니다. 대화 파트 클래스 카드에 있는 자, 이번 예습 숙제는 클래스 카드에 있는 요거 해당되는 거 뭔지 알죠? 대화 파트 한글만 보고 영어 문장, 통 문장 준비해 두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한꺼번에 만들기 힘들다면 뭐한 5개씩이다, 3개씩이다 나누어서 해서 저한테 녹화한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